네, 영상 잘 보셨죠? 영상의 시작점은 바로 이곳입니다. 여기 5호선 여의나루역 방향이죠.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지하 1층에서 개표구 통과해서 쭉 간 다음에 개표구 또 통과하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서 내려서 개표구 통과해서 여기 도착하는 이 지점. 네,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돌아가는 거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. 그래서 여기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색강방면이면은 바로 여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지하 2층에서 내려서 개표구 통과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넘으면 되고 국회의사당 방향이면 여기서 쭉 해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개표구 통과한 다음에 여기 개표구를 통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. 지도를 보면은 아주 그 가기 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그 지하철 안전지킴이라는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